여기는 캄멍턴의 인도 입구입니다. 왼쪽에 펼쳐지는 캄멍 해협은 본토와 큐슈를 가르는 해협이고 가장 좁은 폭이 약 650m밖에 되지 않아 조류가 굉장히 파르고 위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협을 건너는 방법은 절도 터널, 고속도로 교량, 연락선 등 6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특이한 방법은 캄멍 터널 길을 걸어서 건너는 방법입니다. 이 터널은 1958년 3월에 완성됐습니다. 보행자 전용 터널은 길이가 780m, 걸어서 약 15분 되는 거리입니다. 보행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동행료 20엔을 지불해야 하고 차량을 끌고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터널에서 특히 관광객한테 인기가 많은 곳은 해발 마이너스 58m 지점입니다. 이곳은 야마구치현과 후쿠오카현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아주 많습니다. 두 개의 현과 두 개의 섬을 바다 아래를 통해 톱으로 건너는 건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터널 양쪽 입구에 설치된 기념 스탬프를 종이에 찍어서 관광 안내소 등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시면 터널 통행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캄몬이라는 말에는 시모노세키와 먼지라는 뜻을 더해서 높은 장벽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이 터널만 있으면 캄몬을 돌파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